청취자 여러분, 저 이성용, 저 옆에 계신 우영재님 같이 그동안 종교의 과세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교인 과세 토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돼서 일단은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도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시작하자 합니다. 토론은 바로 휴거와 재림입니다. 오늘 그래서 휴거와 재림 그첫 번째 시간으로 휴거란 무엇인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토론을 시작하게 되어서 무척 기대가 되고 무척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뭐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뭐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보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찾아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잡다한 지식도 있을 텐데 뭐 제가 뭐 여기서 어떤 교리를 논하고 뭐 신학을 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딱딱한 얘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교리는 교리지만 일단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좀 풍성한 이야기가 될수 있게끔 이게 사회적인 부분 또는 그 역사적인 부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섭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호기심을 또 지식 지적 욕구를 또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떤 주제로 시작하자라고 정해놓은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떠오른 대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현재님이 뭔가 하나 제시를 하실 게 있는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만 제가 사실 저희는 휴거에 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랬으면 있어.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복음이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거지. 휴거가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말씀도 있지만 진짜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에게 말씀도 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순서로 본다면 휴거가 먼저 우리는 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이제 이거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휴거는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앙관의 지표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냐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휴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실제 뭐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휴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관문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 있죠. 이를테면 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과 휴거장이라든지 또는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서 휴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휴거를 보는 것도 이번 시간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예표적인 부분 또 다른 복음서나 구약에서 예표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곁들여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휴거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휴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거의 교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그거 좋습니다. 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것들이 좀 제가 그 있으신가요? 부분은 좀 약하네요. 좀 그러시죠? 아는 게좀 부족해서 제가. 뭐 그러면 형제님은 말씀하시더라도 약간 그뭐 질문을 그래도 많이 하셨죠. 그뭐 질문도 그렇고 형제님이 좀 아실 만한 부분은 그 소위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알죠. 오대양이라든지 예, 뭐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부터 얘기를 하셔도 되고 저는 뭐그 예전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조금 얘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 기독교 개신교의 선교가 이 시작이 장로교와 감리교 이렇게 특히 장로교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칼빈주의자들 또 이런 무천년주의자들 이런 그 미국과 영국의 그러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또 성경적인 복음보다는 사회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 휴거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이 개역성경이라도 성경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고 한국 교회 신도들이 물어보니까 뭐 그런 정도로는 얘기를 해줬지만 기초적으로 이게 휴거다 먼저 얘기를 해줬지만은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성도들이 대단히 무지한 상태로 좀 있다가 이게 휴거에 대한 지식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좀 증가가 된 시기가 이제 일제시대 기준 일제시대 말엽쯤에 해서 예, 소위 말해 그 중일전쟁 나고 태평양 전쟁 나고 이 시점쯤에 해서 지식을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 C.I. 스코필드의 그 주석 성경과 일부 그런 책자들을 보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스코필드 성경은 굉장한 이게 신학적으로 그 휴거 재림에 대해서 거의 전통적인 교리의 기틀이 된다고 할수 있는 그런 주석 성경인데 그 성경을 섭렵했다면은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필드의 지식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휴거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시기도 어떤 시기였는가? 이제 일제시대라는 일종의 종말론적 상황이 도래했고, 이제, 일본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혹시 적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왔다. 휴거가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일제시대 말엽에 종말론 신앙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아시죠? 그저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그 시대에 산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그때 당시에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한국교회 원로 목사들이 자기들 어린 시절 얘기를 그렇게 하더란 거죠. 그 회고록이라든지 제가 읽었던 아마 김홍도 목사인지 그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은데 그 자기 어머니 권사 얘기를 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그랬었다. 휴거에 대해서 자기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가 또 휴거 신앙자였고, 그렇죠. 그 사람은 666표도 믿고, 그 계시록을 다 문자적으로 믿고, 또 이제 휴거도 믿는 사람이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죠? 그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 주기철 목사가 아마 미국의 침례교 목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교제해가지고 그런 걸 알았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한마디로 청원하자면 휴거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제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해주신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 무천년주의나 이런 칼빈주의 믿는 한국의 교회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휴거를 믿는 세대주의 쪽 교회와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결사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휴거 신앙이라는 게 그냥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생활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냥 믿고 안 믿고 선택사항이다.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그만이고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신사참배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은 한국교회 99%는 넘어가겠지만 진정으로 이제 휴거를 기다리고 환란적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세대주의를 올바로 배운 사람들은 동참 안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그 말은 곧 99%가 휴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부분. 제가 일단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는 휴거를 믿지 않으며 또 휴거를 믿지 않으면서 어떤 패단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예, 있죠. 예. 사실 일단 휴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은 겉으로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 속으로 썩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그 심판 전에 예수님께서 일단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시고 그 남아있는 죄인들만 남아있는 그 세상을 강력한 환란과 말그 대환란과 징계로 치시고 그 대환란 징계를 통해서 정신 좀 사람들이 차렸다 싶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진짜 말그 본격적 재림을 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강력한 그 전에 말로만 했지만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입에서 칼이 나와서 막 사람들 다 죽여서 안 믿는 대적하는 자는 다 죽이고 해서 이제 완전 죄인들 쓸어버리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천년왕국 그저 낙원으로 만든다는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휴거와 재림의 교리죠. 예. 그러다 보니 휴거를 믿는다는 것 정확히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세상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부정합니다. 하지만 휴거를 안 민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많이 변절할 수밖에 없었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세상의 뜻과 좀 어느 정도 동조도 해야 되고 세상을 좀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사회복음. 그게 바로 진짜 사회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성공해도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자연스럽게 변절의 길로 갈 수밖에, 배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린 갈 사람이다. 어차피 세상 뭘 해봤자 뭐 우리가 올라갈 때 뭐 들고 갈 거냐. 세상에서 아무리 키워봤자 교회가 통째로 다 휴거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이제 교회가 딱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다 세상과 딱 성별, 단절 이런 걸 딱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신앙이 많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례 때문에 특히 저는 휴거를 믿어야 된다. 특히 무엇보다 휴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휴거를 믿고 안 믿고가 완전히 100%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 그래서 하늘에 불별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뭐 산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서 막 사람들 고통받는데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좀 어려운 일 생길 때 같이 협심하라 이런 뜻이겠지 하지만 휴거 믿는 사람들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완전 이제 세상이 막 불바다가 되고 막 전쟁 난리가 나 실제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 아니냐? 완전히 해석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깊이 파고들수록 계속 그 차이가 나버립니다. 결국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쪽이 마귀의 뜻일까요? 당연히 휴거가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과 일치해가지고 적당히 믿어라 이런 게 마귀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 성도들 신앙관을 결정적인 것이 휴거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척 교훈적이고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일치가 되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진전시켜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휴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가, 그 교리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6.25라는 그런 엄청난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한반도의 북부에 있던 기독교는 붕괴가 되고 그 자산들이, 그 유산들이, 지적인 또 그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이 다 이게 한국으로 이전되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 신학도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월남한 목사들, 이제 피난온 그러한 신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그 순수한 형태의 일제 말기의 그 지식은 조금 떨어지지만 순수한 형태의 세대주의적 환란전 휴거적 그런 신앙들이 상당히 계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맥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절박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소위 이제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식으로 시대 분위기가 바뀌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이제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이런 쪽의 문제로 사람들이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경제도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휴거 신앙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노 목사들이 죽어 이게 서서히 떠나가면서 이제 신앙의 뿌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가면 거의 사멸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60년대까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70년대 가서는 사멸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 한 방을 날린 게 있죠. 조용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한국 기독교에 또 태풍이 불었는데 그것은 이제 현세적 그 육신적 신앙의 엄청난 그런 것이 오면서 휴거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휴거를 얘기한 사람도 없고 기다린 사람도 없고 연구한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언급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고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건축해서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조용기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휴거 신앙을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80년대, 90년대까지 왔는데 90년대 와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다미선교회 사건이 그 단순히 그 사건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 뿌리가 또 있죠. 그 구원파의 모태가 되는 그 오대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종말론 단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자면 좀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사실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92년도가 맞죠. 92년도라고 기억을 92년도 10월 뭐 며칠이었다고 10월 며칠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저도 그
그때 당시에 성경을 좀 읽고 있었고, 믿진 않,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었었는데, 읽고 있었고,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예.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보단 두려움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이게 10월 18일, 예. 아마 맞을 겁니다. 10월 며칠 그 휴거설을 조금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건전한 종말론이었었다면은, 건전한 종말론과 건전한 단체와 건전한 목사에서 하는 것이었다라면은, 이게 건전한 세대주의의 부흥을 이끌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슈화 시키는 데는 엄청난 성공을 했으니까, 모든 세상 언론들이 주목하고, 예, 모든 공영 방송들이 보도를 하고, 아니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사례가 없었습니다. 굳이 비슷한 사례라도 찾자면 빌리 그레함 뭐 목사의 전도 집회 정도? 그 아니 뭐 정도 교황범 뭐 정도? 교황은 완전히 그 사람 성경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그건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빌리 그레함 집회 정도가 조금 비슷할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했어요. 기억에는 그 저기 다미성계 그게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귀가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신학을 망가뜨렸지만은, 이게 좋은 쪽으로 갔으면은 이제 수많은 이렇게 성경적인 붕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게 좌절돼 버렸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이제 기나긴 침체기가 오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중간에 짜잘한 사건들은 있었죠. 물론 뭐 시한부 종말론도 여러 가지 더 있었고, 또뭐 휴거에 대해서도 송명희 시인의 특히 뭐 표라는 책이 있었고, 그러니까 읽어보시지 않았겠지만은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 죽었을 거예요. 그 장애인인데, 여자 장애인인데 자기가 뭐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아서 휴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예, 그게 표라는 책이에요. 표666할때그 표. 뭐그 책에 보면 그 휴거와 대활란의 시나리오가 쫙 타임라인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로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대로 된다고 거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일단 한반도와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이. 그래서 먼저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서울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휴거가 있었다고 하면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뭐 사이보그 같은 걸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미인계 같은 걸 써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사이보그, 성적인 그런 걸 하는 사이보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표밖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성적인 코드를 많이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그 폐단이 뭐냐면은, 명확하게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거를 이 사람이 구분을 못하니까 극소수 휴거 받는다 하고 휘리릭 넘어가 버려요. 전개가 휴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식으로, 휴거가 있었다고 세상 언론이 뭐 보도했다는 식으로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휴거는 교회 다녀도 받기 힘들다, 예수 믿어도 받기 힘들다, 심한 두려움. 예. 99%의 신자는 환란에 떨어진다. 이거를 심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이게 피난처론이 극성을 부리고, 뭐 캄보디아에도 막 있고, 뭐 알젠틴에도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베리칩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저 봐라 이제 베리칩이 이제 오면서 이제 곧 그래 될 거다, 피난처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사는 뭐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뭐 조금 더 코멘트 하실 거 없죠? 있어요? 역사로 말한다면 지금 사실 역사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좀현 사회 현상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요즘같이 휴거가 이제 가까워진 세대가 있을까? 특히 이제 사실 이게 휴거에 가장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상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반대한 사람 막 죽이게 하고 믿는 사람을 해치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나온다든지인데, 특히 이게 베리칩이죠. 과거에는 막 휴거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과거 사람들이 휴거를 말할 때 666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이제 휴거가 된 다음에 이 세상을 적극을 통치할 때 적극을 따른 사람은 육륜초를 딱 받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상거리를 못하게 한다. 과거에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비웃었어요. 성경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냐? 막 근데 요즘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그걸 듣고 비웃을 사람은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 이미 그게 현실. 왜냐면 지금 시스템은 지금 거래 자체가 이 특정 카드라든지 무슨 전자칩 이런 걸로 이제 거래가 지금 줄어 있고 일반적인 현찰 거래는 지금 거의 소멸 단계에 왔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아직은 어렵다 보이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유럽의 어느 나라는 앞으로 현찰 거래하면 특정 이상 현찰 거래하면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무조건 전자화폐 쪽으로 카드를 쓰든 뭐든 전자화폐 쪽으로 하도록 하고 근데 그 전자화폐 지금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베리칩 손에 이게 손에 몸속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베리칩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특히 왜 특히 정부가 이걸 왜 자꾸 이 전자 쪽으로 전자 거래로 유도를 하냐면 세금 걷기가 어렵다. 현찰 거래를 시켜주니 마음대로 세금 포탈하고 그렇다. 실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현찰 거래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대한 카드를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라고 요구하듯이. 그래서 뭐 자꾸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일반 화폐는 없어. 그리고 싹 전자 화폐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전자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이 없으면은 거래가 안 되는데 그것이 오직 손에나 머리에 있는 칩만으로 거래가 된다. 그럼 뭐 진짜 표 안 받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많은 미래학자들과 많은 그런 그 신앙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 저도 베리칩이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한 시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됐는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그 이슈가 등장한 건 좀 더 오래됐는데 7, 8년 이상 아마 됐을 겁니다. 베리칩 얘기가 떠돌기 시작한 것이 그 2010년 전이니까 한 7, 8년 됐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사실 처음 등장한 건 2000년대 중반 정도로 좀 그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10년 넘었죠. 근데 왜 제가 그 관심을 갖는 게 느렸느냐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믿는 쪽에서는 그런 신앙의 방향에서는 베리칩은 그 짐승의 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좀 저는 취하는 편이었고 물론 지금도 베리칩에 대해서 확신하진 않습니다. 가능성의 하나로 올려놓는 정도지 그게 그거다라고 제가 확정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그 이슈가 계속 등장하면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됐죠. 과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은 누군가 나한테 특히 제가 뭐 인터넷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뭐 글도 쓰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베리칩에 대해서 물어오는 경우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최선인가.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모르면 뭐 좋든 나쁘든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저 조금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베리칩은 바로 그 최종 종말 단계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과도기적인 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좀 있으면 1년, 2년, 뭐 심지어는 뭐 몇 달 후에 이게 시스템이 쫙 전 세계 이렇게 깔리면서 베리칩이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화폐가 된다. 뭐 모든 사람이 칩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소위 말해서 시안부 쪽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베리칩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도 주로 그런 쪽이에요. 시안부 사람들. 그래서 건전하게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베리칩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여. 아 무시무시한 베리치 받으면 죽어. 이게 약간 감성적으로 그렇게 몰입된 사람들만 이렇게 있지 그걸 이제 이렇게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더란 거죠. 특히 한국에는 없더란 얘기죠. 일부 시한부 종말 교회에서만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 제대로 이게 판단하는 교회가 없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베리칩을 받는 것을 엄히 금하지 않는 목사는 전부 다 이단이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라든지 또 한국의 장로교회 쪽에서 한두 번인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베리칩은 666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받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는 받아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국 장로교하고 한국 장로교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베리칩 문제 때문에 충돌해서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합니다. 예, 빠져나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했느냐? 시한부로 갔습니다. 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베리칩 그 사태를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이용하고 있다. 전적으로 시한부 쪽에다 사람들 몰아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뭔가 목사나 신학자나 이런 쪽이 좀 그런 쪽이 제대로 구성이 돼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 기존 장로교회에서는 쉬쉬하고 그냥 이거는 뭐 덮어놓으려고 하는 쪽이고, 또 이제 시한부 쪽에서는 감성적으로만 난리를 치고. 그렇다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국과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 그걸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될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잠깐 베리치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사실은 이제 전자 쪽으로 좀 공부를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베리칩이 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가, 아 내가 좀 사실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게 뭐더라, 무슨 뭐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베리칩이라서 진짜 칩은 아니고 일종의 전자, 무슨 그런 전자 쪼가리, 아 금속 쪼가리 같은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칩. 근데 이게 이 금속 쪼가리가 어떻게 해서 칩 같은 역할을 하냐면은, 어떤 금속 쪼가리냐, 특정 전자파를 딱 쏘면 특정 신호를 내게 공명을 해서 특정 신호로 변환돼서 발사해주는 그런 전자 쪼가리, 일종의 편하자면 아주 작은. 그래서 그렇게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자파를 딱 강하게 딱한번딱 하고 쏴주면은 반응을 딱 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신호를 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관에 많은 이 자료 같은 것도 심어줄 수 있고, 뭐 그런 일종의 원리입니다. 그게 베리칩의 원리예요. 이 현재 베리칩에 관련해서 제가 아는 한도 얘기한다면, 일단 베리칩이 666표냐, 당연히 지금 666표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일단 666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거기다 무슨 666적인 내용을 집어넣지 못하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베리칩은 아까 말한 대로 과도기죠. 발전 단계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바코드였어요. 바코드도 이제 중간, 바코드가 크게 두 개 앞에 번호, 뒤에 번호인데, 그 중간중간을 막는 그 막대기의 숫자가 666입니다. 앞, 중간, 뒤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666인 거예요, 바코드는. 지금 모두 쓰는 바코드 다 그렇습니다. 중간 숫자가 다 666을 알고 있어요. 666하고 그6 사이에 그양 공간에 정보를 집어넣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계속 문제는 그게 좀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더 앞으로 발전되거든. 어느 정도 발전되냐, 진짜 앞으로는 초소형 컴퓨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컴퓨터가 그 사람 안에 내장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어쨌든 이 만약에 갑자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휴거가 도래된다면, 베리칩이 적군자가 직접 선택하는 그 방법의 가능성 높다. 그런 단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럼 베리칩을, 그럼 현재 주고 있는 베리칩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사실 저는 무엇보다 이거 한 가지 꼭 말해주는 게, 그 지금 기존 교회 교단의 주장이란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리칩은 구원받는 거가 상관없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근데 이 말을 전에 한번 제가 역사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때 교단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신사참배를 해도 구원받는 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신사참배 때 구원에 상관없으니까 받아도 된다, 아니 받는 게 아니 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그런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저는 그게 좀그 부분이 왜 의구심이냐 하면은,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사상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들이 구원의 보장을 말하긴, 구원의 보장이라고 또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 그냥 무슨 어떻게 해도 그냥 보장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그 견인이라는 건그 뜻이 아니에요. 아시죠? 보장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뭐 이렇게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너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정통 칼빈주의 입장에서 말하면 신자참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면 신자참배는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원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들은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하고는 싶은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어떤 심리적 이런 조작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켰을 수 있지만은 그거 그 자체도 정통 장로교 입장도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일제가 총칼 들고 와서 장로들 교단 회의 가는 데 가가지고 죽을래? 신참배를 하는 그 순간에 앞에 저는 하나님과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천황 폐하 만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예. 일단 신하참배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제가 말했을 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더러운 속성이고 지금 교단에서 솔직히 베리칩에 맞는다는 것은 거의 뭐 우상한테 절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 베리칩은 지금은 중립적인 겁니다. 아무래도 뭐 중립적이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중립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어떤 666이 들어간 짐승의 숭배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짐승을 위한 666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을 누가 받고 누가 주고 그런 건난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소문이 많아요. 소문이 뭐 무슨 미국의 무슨 대형에서 그 대기업은 다 주더라, 뭐 직원들한테 다 줬다, 뭐 삼성은 뭐 비밀리에 주고 있다, 뭐 등등. 근데 다 소문이에요, 소문.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는 어떤 그 거동이 불편한 어떤 환자들이나 뭐 중환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좀 받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환자들한테 좀 의료용 칩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거래 목적으로 받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베리칩에 관련해서 이건 가지고 확실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면 성경적으로는 문신이라든지 신체 손괴라는 것을 사실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베리칩의 가장 큰 문제는 착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에다 주입을 하고 그거에다가 부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솔직히 해서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체 손괴를 받냐면 우리 인간은 잠깐 말좀 할게요. 예.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런 신체 손괴나 이런 것의 근원적인 핵심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형상에 속이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 등 망와 순교자들이 그렇게 신체 속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베리칩이나 그런 것은 일종의 신체 속이다. 그리고 예. 근데 그런 조선 시대에 이렇게 저기 부모가 주신 신체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머리도 안 깎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수 있어서 그 너무 좀 그렇고. 아니 그러면 심지어 뭐 의수나 의족도 하면 안 되겠네요. 뭐 가발도 쓰면 안 돼. 아니 뭐 가발은 아니고 저기 뭐 하여튼 장기 이식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수혈도 문제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그건 또 다른 게, 그건 다른 게, 이미, 그 이전에, 그것은 손괴돼 있잖아요. 어떤 병이라든지 뭐든 해가지고 손괴돼. 그러니까, 원래 팔다리가 다 멀쩡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팔다리가 없는 그런 이미 손괴된 상태에서 보조 장비를 다는 거랑은 다른 거고, 아예 멀쩡한 사람한테 왜 그걸 다냐? 지금 칩을 어떤 받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들이라니까요. 어디 아픈 사람들, 그거 있어야지 이게 생명 유지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속 24시간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 경우에도 굳이 그런 칩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부러 지금 국가 정책이 일부러 그 칩을 권장하고 칩을 한다. 근데 이거랑 같이 쓴다. 분명한 거는 그럼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뭐냐. 특히 이 건강력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왜냐면 이게 원리 자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정 금속 물질로서 안에서 특정 통신 주파수를 내게 하는. 그러니까, 특정 전자파를 딱 쐈을 때 특정 주파수를 내게 하는 장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파가 막 날아다닙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 전파에 영향을 받아서 이상해진 뭐 어떤 뭐 고압전선 밑에 있는 사람은 암 걸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다 그런 건데 이런 베리칩 같은 걸 몸에 차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전자파 그런 일반 대기 중에 날아나는 그런
전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은 어떤 식으로 신체 변화를 가지고 신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진짜 지금 아예 연구조차가 안 돼 있어요. 연구 사례도 없고. 근데 분명한 건 연구 영향이 절대 없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그것은 은폐시키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 뭐 휴대폰의 뭐 스마트폰 휴대폰의 미치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정설이라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예, 이게 많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신체에 삽입한다 하는 형태는 아무래도 휴대폰보다는 영향이 더 크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삽입하는 쪽에서는 영향이 더 크겠죠. 근데 그 막상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보급을 하고 뭐 이를테면 수십만 명 단위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아직 없단 말이죠. 비밀리에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한테 심어야 되는 거니까 동의를 받고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게 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뭐, 설령 모르게 심었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전자파가 발생하면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납치해가지고 심을 수도 좀 어려운 거고 이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일에 그거를 어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그거를 시책을 해가지고 했다면은 우리는 이미 상당한 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이 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없다 얘기죠. 아직은 없으니까 뭐 그건 우리한테는 뭐 좋은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잘 없다.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뭐가 시행되냐? 지금 오바마 케어라고 그 오바마 그 이슬람교도가 뭐 그 소문이 좀 확실하게 안 됐다고 누가 발언할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이슬람 기도로 의심받고 있는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법으로 모든 전 국민은 다 이 베리치를 받아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 뭐냐 유학생들 중에서도 베리치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미 베리치 주의는 이미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 보고하는 보도하고 보고하는 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니까요. 한국의 유학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쪽 사람들이요. 무슨 나는 한국에 미국에 와서 뭐 이렇게 선교하는 목사인데 이렇더라 하는 사람들 소스를 다 캐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쪽 계통 사람들이라서 신뢰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국 그 저기 네이티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별로 못 봤다 이거죠.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막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는 관련자를 좀 더 이제 살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 뭐냐 어쨌든 이제 실제로 베르칩이 사용되는 사례는 계속 있다는 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고 예 실제 환자들한테도 주입한다는 얘기 그거는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는 그것이 장기적인 실험 없이 그렇게 무분별히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육육표나 그걸 떠나가지고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이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막 시한부 환자고 막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이걸로 부작용 생기나 마나한 사람들이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이것을 계속 확산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그런 어떤 무슨 돈벌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비난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베리칩은 뭐 우리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역사는 얘기했고 이제 교리를 얘기해야 될까 싶은데요. 뭐 교리를 환란전 휴거와 특히 환란 중 휴거와 환란 후 휴거 이런 식의 교리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적인 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환란전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환란전 휴거해야 되는가? 환란 중 휴거는 왜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많은 그런 논쟁과 이런 토론보다 논쟁과 그런 이런 그 원색적인 부분의 비난과 이런 걸 많이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왜 환란전 휴거를 반대할 수밖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많이 반대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휴거를 믿고 안 믿고 이전에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을 수 있죠. 하지만은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최소한 구원받은 개신교인이라면은 환란전 휴거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아요. 근데 환란전 휴거라는 얘기를 하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과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보면 화를 낸다고요. 아니 대체 왜 화를 내지? 아니 그 환란 안 겪고 하늘나라 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욕을 하냐고요. 이해가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이다. 이거 연구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아직 저는 100%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마귀 들려서 그렇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마귀 들리면 그렇죠. 자기한테 좋은 건 발로 차버리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건 끌어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단순히 말로 계도하고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하는 건 한계가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집중 지도를 해야지 좀 나아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성경 몇 구절 보여준다고 해서 택도 없어요. 예, 그냥 거부하고 또 욕만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 교인들이라면 또 뭐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구나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신학한 사람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선교사도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대체 그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계도시키고 그 사람들 구원시키고 그런 걸 할 거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휴거를 반대하고 환란 통과 주장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그 기독교계를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고 또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강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맞받아쳐서는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감정적인 사람, 감성적인 쪽에 치우쳐 있는 소위 말해 은사주의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감성적인 접근을 하면은 너나 나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철저히 또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서 굴복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사실 좀 황당한 게 좀 휴거와 재림 연구하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들까지 연구해야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참 비슷해야 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참 사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마물보다 거짓되다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일단은 이렇게 봐요. 일단은 이 사람들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같다. 구원 받았으면은 솔직히 그리고 오히려 솔직히 구원 받았으면은 그 환란 중이든 환란 전이든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난 영원히 지옥에 안 간다. 그런 건데 구원을 안 받은 게 실제로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다 엉망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일단 그게 봅니다. 저도 사실 그 사실 크게 몇 가지 나눈다면 일단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보통 시한부 종말론은 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지만 대신에 시한부 종말론 해서 이단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행위구원이나 이런 걸 부정주장하는 이단들은 또 이제 환란 중간 휴거를 환란 중 휴거를 주장을 하고 뭐 그러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 중간에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또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이제 믿고 있는 바지만 이제 앞에 계신 우영윤재님한테 의견이 그 다릅니다. 예. 근데 환란 중간 휴거는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또 믿는 사람들 휴거가 그러니까 휴거가 두 번 있다고 혹시 믿고 계신가요? 저는 두 번이라고 믿고 있고 세 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왜 세 번일지도 모르냐면은 제가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존재가 좀 이렇게 숙제인데 환란 성도라고 하면 많이 좀 그래도 아는데 14만 4천 명이 환란 성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거는 아니거든요.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을 따로 떼놓고 봐야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특히 계시록 12장 같은 부분을 연구해 보면은 14만 4천 휴거는 별도로 다뤄야 되는 것 같다. 그게 환란 중 휴거가 아닐까. 그리고 와서 나머지 어떤 기타 환란 성도들과 뭐 또는 구약 성도들과 이런 부류는 환란 후 휴거, 그러니까 거의 끝에 이런 게 아닐까. 그러면 이 시대 휴거하고 중 휴거하고 후 휴거하고 해서 세 번이네요. 총 세 번이 남아 있다는 셈인데 이것도 사실 어떤 이론적으로 부합이 되거든요. 추수, 아니 저기 첫 열매 추수, 이삭 죽기 이 체계하고 맞아 들어가니까 조금 이게 그런 부분에 매칭이 돼서.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휴거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휴거관이라고 따로 있다. 휴거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적 한 게 있는 게 그냥 굳이 휴거를 연구하려고 성경 보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아 휴거가 이런 거였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구원은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영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환란 직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싹 하고 데려와서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두 교리는 딱 이 교리 이 교리만 저로 딱 매치가 되지 다른 만약에 이 교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라면 휴거도 그렇게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억울한 사람이 지옥 가거나 환란에 들어가는 억울한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한부 종말론이 만약에 왔다 치면은 우리가 힘들게 뭐 이렇게 지금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그때 가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피엔테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면은 시한부 종말론 딱 시간 정해졌을 때 그때 가서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죠. 언제 지금 하나님께 데려갈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죽으면은 그때 가서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면 죽을 때 가서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네요. 휴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거가 있으니까 아이고 믿으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거가 아이고 믿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진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다 말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환란 중간 휴거라면 환란 중간 휴거라면 눈치 싸움도 눈치 싸지만 빨리 차라리 자살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왜냐면 환란 중 그러니까 자살하면 이제 정상적인 구원에서는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대환란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으면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대환란 들어가면은 그 고생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대환란 들어가면 구원이니까 대환란 언제 휴거 잃었으니까 차라리 빨리 자살하는 게 낫다는 이상한 이런 계속 핀트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정성적인 올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올바른 휴거를 믿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휴거가 왜 휴거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만들었느냐. 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대환란 안 믿는 사람 혼내주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누가 말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이 진짜 선택하는 거다. 예수님, 내가 처음엔 저도 말을 잘하면은 뭐 복음 잘 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전해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옥,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지옥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전했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전했는데 거부한 사람 똑같냐? 우리가 가서 전했는데 거부한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나사로와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가서 전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절대 사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대환란이 있구나. 원래는 그래서 대환란 필요 없이 그냥 휴거하자마자 휴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딱 예수님이 지성이 딱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백부장 심판하면 어차피 구원 받은 사람 다 하나를 보내고 안 믿는 사람 다 지옥에 싹 쓸어버리면 그게 제일 깨끗하고 편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들 자기가 나타나서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게 대환란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막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가망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함정이어야 구원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이게 대환란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은혜구나. 근데 환란 중간 휴거가 환란 중 휴거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환란 중 휴거 환란을 겪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첫째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바른 복음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구원관이 무슨 환난 중 휴거라더니 어 시한부 종료 이런 이상한 이론으로 이제 자꾸 변질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환난 통과를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완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의 완성이 하늘나라의 혼인식이라는 사실도 모르거나 거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또 7년 혼인잔치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7년 혼인잔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형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환란이 7년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또 다니엘서에도 그 70째 주 한 주라고 이렇게 7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기간은 7년입니다. 어쨌든 어떤 뭐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듯이 환란이 불특정 기간이 아니라 7년은 맞고 자 그렇다면 환란 전에 휴거돼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혼인잔치 해야지. 뭐 거기서 그냥 앉아서 잡담이나 할 겁니까?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혼인잔치는 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도 그 에스더서 1장에 7년 혼인잔치에 대한 모형이 나옵니다. 왕궁 뜰에서 7일 동안 그 아수엘 왕이 잔치를 했었던 부분을 보면 이게 천상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혼인잔치가 있고 그 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사람이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불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깨끗이 소독하고 들어가야 된다면 먼저 손 씻고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때를 다 빡빡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깨끗한 마음, 새 마음으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한 사람들도 이거 대부분 모릅니다. 혼인잔치는 어떻게 그 다미성교에서 들은 그게 있어가지고 7년 혼인잔치는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룰루랄라 혼인잔치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무식하다니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내가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환란전 휴거 말하는 그런 순복음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안 사는 자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희한하죠. 혼인잔치는 알아요. 심지어 썰도 풀어요. 뭐 무슨 천국 가서 뭘 봤네 어쩌네 혼인잔치 이렇게 할 거네 저렇게 할 거네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더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 통과론 주장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이제 땅에서 엄청난 시험과 고난과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룰루랄라 잔치할 그 생각만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욕먹게 행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쏙 빼놓고 자기들 올라가서 이렇게 잔치할 생각만 하는 그게 맞잖아요. 그 사람들. 도둑놈 심보 맞잖아요. 그 사람들 욕을 먹을만 해요. 근데 성경대로 가르쳤으면 욕을 안 먹죠. 그렇죠.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공연이 욕을 먹잖아요. 또 비난을 받고.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가 이제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 주신 것도 있지만 완벽하니까. 완전 무어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식도 그렇게 한두 개 못 빼먹으면 당연히 이상한 교리가 나오지. 정석적이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특별히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진짜 충고한 거 하지 않다면 성경을 바른 성경, 물론 당연히 한글 킹제임 성경이지만 정독해라. 처음부터까지 꼭 한 번은 봐라. 최소한. 그래야지 어떤 지식으로는 몰라도 몸이 기억하고 눈이 기억한다. 사실 여러 번 보면 더 좋고. 계속 정독 여러 번 하면 좋고. 그런 것처럼 완벽해야 되는데 이런 한두 가지 빼먹으니까 당연히 이상한 교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빼먹고 나니까 그 환란 통과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또 그 사람들도 역시 안 믿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7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그거를 심판과 정년의 과정을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뭔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신부로서 이렇게 흠없고 저먹고가 된다는 거는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 뭔가 좀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상태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가 올라가는 건 찝찝하다. 뭔가를 이게 좀 열심히 씻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속죄 의식이 발동했달까? 우리가 이대로 올라가면 안 돼라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 환란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신뢰 환란에 들어가서 달달 볶이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깨끗이 씻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사실 뭐 올라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튼 좋은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하나를 놓침으로써 수많은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환란을 통과하면서 속죄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아, 환란 통과 자체를 하나의 자기들의 고난의 완성으로 본다 이거죠. 십자가의 완성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 이거죠.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근데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는 게 맞나? 전혀 아니죠. 그게 대부분 아니죠. 이 지구상의 환란을 통과할 99%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죄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부 환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죠. 아, 그렇죠. 환란 성도들은 거기서 목베임을 당하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가 맞긴 한데, 문제는 대부분 수십억의 인류는 자기 죄 때문에 거기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고난 당하는 거면. 근데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사실 그리스도의 그건 아니고, 왜냐면은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그거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에 한정된 거고, 애초에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같이 예수님 아 그건 있지만 사실 그 아니 뭐 그거는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사역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역을 했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걸또 보여주는 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보실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거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인정할 테지만. 무슨 얘기냐?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그런 걸 내세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따랐듯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걸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솔직히 내가 이 대환란 복음 전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으로 깨달은 게, 이단이랑 논쟁하면서 사실 깨달은 사실입니다. 대환란이 왜 있는가.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단들이 하는 행위나 그런 거는 결론부터는 등 떼시고 배불러서 하는 겁니다. 그 복지제도 잘돼 있고, 무슨 뭐 제도가 잘돼 있고, 그런 나라에서 반복할 지 없으니까 진짜 이단 있네 하고, 난 있는 사람이냐고 껌뻑이는 거지. 진짜 개발도상국, 독재국가 이런 데 그런 여지나 그런 이단이 얼마나 되겠냐. 있으면 뭐 백교 같은 그런 애들이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하다 어이가 없으니까, 사실 7년 대환란 왜 있습니까? 한번 해보란 거예요. 지금같이 등 떼시고 배부르고 뱃속에서 오물이 넘쳐나는 곳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진짜 눈에서 그냥 피눈물 나는, 뭐 밤낮 쫓겨다니면서 그런 데서 한번 그 따위로 율법 지키면서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란 통과를 주장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다 핑계를 대냐면은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뭐 카타콤 뭐 이런 지하교회 그런 거에다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또 북한 뭐 중국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데를 꼭 비교를 해요. 아, 저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라. 저들처럼 해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저들의 고난처럼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쉽게 프리패스로 하늘나라 갈 수, 그런 참람된 생각을 하는가라는 식으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비난할 일입니까? 북한의 지하 교회라든지 뭐 중국 교회라든지 불쌍하죠. 또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여건과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또이 종교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 나름의 미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시험과 미혹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의 그 시험은 또 성질이 다르란 말이에요. 마귀는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쓰러뜨리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공산 사회에서는 무력이나 뭐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더 간교한 뭐 순복 뭐 은사주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꼭 물리적인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얻어 맞아야지. 뭐 무슨 뭐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야지. 그래야지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가 자꾸 사람들 의식적으로 그런 세뇌시키는 거죠.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예? 저렇게
저렇게 이게 감옥에 갇히고 총살당하고 이래야지 뭐 이제 아오지 탄강에 가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사람들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행위군 아닙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단히 말해서 환난 통과를 가지고 환난전 휴거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한 거죠. 그리고 행위 구원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제한 자기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니까 행위군이 되는 거지. 예수님 온전히 믿는 사람이 왜 행위를 하겠어?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에 비해서 진짜 쓸모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쓸모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애초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나 쓸모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나 쓰레기고 이런 식에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지나고 이제부터 난 쓰레기도 아니고 난 보물단지고 나는 뭐 쓸모있는 사람이고 난 똑똑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 들린 건데 첫 번째 요건이다. 마귀적인 행동을 한테 첫 번째 요건이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다 이단 세우고 이단 교주하고 있고. 저는 그런 행위구원론자들을 이런 별명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애들은 할리우드식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빵빵 펑펑 터지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배너 같은 영화의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배너 영화는 뭐 눈물 흘리고 또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는 뭐 이렇게 눈물 빼고 보기는 좋죠. 근데 실제로 그걸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고난을 받고 싶어도 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 되나? 뭐 샘물교회로 가야 되나? 뭐 바를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이란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힘들죠. 북한은 모르겠지만은, 북한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식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저는 이건 가지는 많은데, 순교와 고난이 참 값어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길 바라진 않으세요. 성도들 솔직히 저 보세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혼자 막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가 많습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주일날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교회도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에 관한 그런 자꾸 경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부자가 있길 원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다 부자처럼 행세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 휴거의 의미는 그런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항상 올라갈 거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진짜 주님의, 그런 사람이 더 진짜 올바른 신앙이지. 맨날 받기 받아가지고 아 이제 세상 밀어넣었다 빨리 올라가고 싶다, 물론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 행복하고 즐거워도 아 그래도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고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실 또 지향을 해야죠 사실. 심지어는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박해가 없는 곳에서 왜 그런 박해받는 것을 강조하는, 실제로 박해하는 거리가 먼, 특히 교주들 진짜 앵벌인 게, 진짜 맞아요, 앵벌인 게 그런 거 주장하는 종파 교주를 보세요.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뱃속에 진짜 오물이 뭐막 쏟아지는 그런, 완전 그지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교주 따로 청신도 따로 그런 생활하는 걸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보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는데 전체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휴거라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우리 생활을, 우리가 왜 휴거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는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그게 아니라 가져갈 거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휴거입니다. 근데 왜 가져갈 거 없는 삶을 마치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관을 잡아버리면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해받는 것도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해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신학을 완성시켜야 돼. 신학을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야 됩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그랬죠. 지금도 13만 자체 제대로 정체를 사람들이 모르고 두진이에 대해 역할도 잘 모르고 아직도 대활란은 제대로 밝혀질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왜 진전이 없냐? 애초에 신앙관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사람들이. 뭐 물론 신앙관이 잘못되어서 미흡한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나 두 증인, 특히 14만 4천에 관한 부분은 시대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어떤 100% 확실한 부분은 진짜 대활란에 들어가 봐야지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뭐 아무리 성경적으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14만 4천어 상당히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모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최소한 환란 전 휴거라는 부분은 14만 4천만큼 그렇게 모호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나 다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 어디에 환란 전 휴거란 말이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오냐?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라. 자기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 내가 보여줘요. 그러면 그건 그 구절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구절 보여주면은 또 그거는 환란 전 휴거 증거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또 2차적, 3차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형이 나오고 휴거의 모형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모형은 더안 믿잖아요.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결국에 성경이 구조를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세례주의 6000년이라든지 뭐 천년왕국이라든지. 근데 그 사람들 천년왕국도 대부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더 거기서는 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증거가 아니라고 또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죠, 사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는 이거는 거의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문제고 양심에 관한 문제고 개인의 직관에 관한 문제라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구조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사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아닌가. 그 무슨 덕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항상 헷갈리는데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 나오는데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는. 그래야지 이제 실족하지 않고 뭐 그렇다는 하나 베드로 사도의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그겁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다음이 덕. 덕이 뭡니까? 바로 직관적인, 양심적인 거, 올바르고, 당연히 상식적인 거. 그런 거죠. 뭐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정직해야 된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지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혼란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덕보다 지식을 먼저 해버리면서, 그 사람 내면에 교만이 생기고,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에서 벗어나고. 근데 이 휴거도 마찬가지죠. 휴거도 일단은 진짜 그 형제 말씀대로 양심적인 차원에서 해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바라는 휴거가 뭔지부터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거는 본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어떤 왜 바라냐? 나 잘난 척, 나 이거 봐, 이렇게 나 교훈을 견디잖아. 무슨 철학사처럼, 이거 나이 돌둑개, 나도 이 아픈 거, 아픔을 안 느껴 이런 것처럼, 나 이거 봐, 이 저크도 이 박해도 나 이겨내네. 봐봐, 내가 그래서 환란, 내가 말했잖아, 환란 중간 이거. 제가 보니까 그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몸도 멀쩡하고 쌩쌩하고 팔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 어디 한 군데라도 어디 뭐 다쳤거나 불구거나 뭐 병신이거나 뭐 어디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이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주장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멀쩡하니까, 자기가 쌩쌩하니까 뭐 환란 때 들어가서 뭐 자기는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생각하는 건지 어쩌는지 아무튼 아픈 사람은 절대 그런 주장 못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 어디 고질병을 가졌거나 뭐 이제 수술을 받았거나 심지어 뭐 투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환란 통과 믿는 사람 중한 명도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런지는 뭐 그냥 인지상정을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언감생심 환란 통과를 주장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환란 통과를 주장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한번 자신 있게 그걸 외쳐보라고 해요. 병원에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한테 환란 통과를 가르치면서 꿈과 희망을 줘보라고요. 줄수 있나? 못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데리고 장난이나 치지. 아픈 사람들 이렇게 다친 사람들 상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이론은 사기라는 것. 예. 일부에게만 통용되는 신학은 사기예요. 보편적이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복음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휴거는 환난 중 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모든 사람, 진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거 하면 도저히 진짜 고질병인 사람, 맨, 아까 말했죠, 진짜 투석받은 사람이 대환난 때 투석이나 받겠어요? 그냥 진짜 자살하든지 방 안에 죽을 때까지 자빠졌어야지. 그것만 생각해도 진짜 그 사람들은 만약에 환난 중간에 환란 통과해야 된다. 아니, 그럼 추석 어떻게 봤지라는 생각이 바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진짜 배가 불렀어. 지가 무슨, 이거 환란, 대환란 말하면은 이게 해병대 캠프 줄 아는 것 같아요.
예, 진짜 해병대 캠프 가서 자기 자, 뭐 힘 자랑하고 마력 자랑할 생각이고 가득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제가 오죽하면 어떤 이단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환란 되면 아침마다 뭐 할 거냐고, 아침 체조할 거냐고, 적구수도 가가지고 귓사대 한번 확 풀어치는데 당신, 그러면 당신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잔대 쪽 뺨을 대야 돼. 그걸 매일같이 해야 돼. 물론 진짜 여건상 매일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냐고. 매일같이 귓사대기 맞는 거. 그것도 한 대 맞으면 옆에 딱 대서 여기 때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어, 할 수 있냐? 그럼 지금 하면 솔직히 내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그럼 지금 한번 해보면서 한번 때려주겠다고 진짜.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교리는 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걸림이 되는 교리가 그거죠. 뭐 속옷을 벗어서 주라든지 뭐 뺨을 내놓으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도 실행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인데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검증도 해보지를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지하교회 성도들, 카타콤의 성도들은 다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의 고난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카타콤의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반사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수세기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체질적으로 단련돼서 그 정도로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룰루랄라 살다가 갑자기 대환란이 시작됐어.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태도 급변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하지 갑자기 하면 되겠냐고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좀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당시 박해 받던 사람들은 보통 자세히 보시면 박해 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해 받을 짓을 해서 박해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통 그 전에 우상숭배하다 구원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바울사도 어땠습니까? 바울사도가 왜 이렇게 많은 권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침례를 주려 할 때도 이 많은 권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박해를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회심하니까 어쨌든 그 전에 지은 죄를 어느 정도 갚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 바울사도 경우처럼 죄를 덜 지은 사람 박해를 안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박해받는 게 한 세대가 이제 일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의적인 그런 기독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회 있었던 박해가 거의 중단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암흑 시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앞선 시대에 그 뭐니까 신학도 정립이 안 된 상태고 계속 그 대부분 박해받는 계속 새로 계속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그 어느 정도 시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글쎄 그 편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학이 좀 제대로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신학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맞아 중세 암흑 시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중세 암흑 시대 왜 그렇게 박해가 계속되냐면 개신교인들조차도 사실은 신학이 좀 아니 그 루터교 같은 경우에 신학이 반쯤 카톨릭이에요. 사실은 우리 말하면 제가 말하는 그 암흑 시대라는 것은 루터교 등장보다 이전에 1000년에서 1500년 그전 사이에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십자군 원정이 있던 그 시대의 그 기독교에도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는 주로 이제 그 중세 침례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잖습니까? 뭐 카탈이라든지 뭐 알비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죄가 많아서 박해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뭐 죄는 카톨릭이 더 많이 지었으니까, 또 카톨릭이 더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거는 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카톨릭보다.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성경이 이미 예언된 시대니까 그거는 좀 예로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의 앞선 부분에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교회 시대의 어떤 각 시대 상황을 말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박해가 있을 거라고 예언돼 있으니까. 대신에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 이게 유럽이 좀 확장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로마도 확장 어떤 그 유럽 내에서는 뭐 그랬댔지만 외곽 지역에 가면 그래도 상당히 박해가 덜했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개개인적인 경우는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들 조상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상당 부분 그런 죄에 동참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뭐 해소한다든지 혹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박해가 있었던 거지. 예? 그리고 또 그들이 믿는 신앙도 아직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기보다는 반쯤 뭐 카톨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 그저 어떤 하나의 그런 과도기적 과정에서 일어난 박해지. 아까 말씀하신 그 필라델피아 시대의 경우에는 박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박해란 게 없으니까 영적 전쟁은 없다. 아니죠. 더 큰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더 큰 이단과 싸워 있었고, 성경 변기를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있었는데, 그것이
그것에 패배하면서 또 많은 1차 세계전에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도 중요하지만 박해가 없는 상황에도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더 어려운 영적 전쟁이 있고 그런 의무를 방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떠오른 말이,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은 옥상 옥이나 최상의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통과 의례는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박해가 주로 어떤 때 일어나면은 배교가 일어나는 시점에 박해가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이제 좀 채찍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려고 박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로마 제국 때도 있었고 중세 암흑 시대에도 계속 박해를 했던 이유가, 카톨릭 박해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카톨릭에 끌려 들어가고 이제 세뇌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신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고 깨우치고 이런 걸 위해서 박해를 한 거지, 신앙 상태가 아주 최상인 사람들에게 그냥 박해가 막 쏟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사에서도 왜 신사참배라는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교회가 타락했고 부패해서 또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겠는가. 뭐 그게 뭐 유다와 이스라엘 사로잡혀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박해가 초래된다, 뭐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휴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뭐 다른 주제를 혹시 제시할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뭐 얘기를 특별히 하고 싶으신 부분에 뭐 얘기할 만한 거 다 했나? 아닌데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에서 저 기독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신학과 계몽에 관한 활동을 좀 해오면서, 그러니까 형제님도 과거에 조금 좀 1, 2년 아마 좀 정도 2년 정도 하셨던가 뭐 그 정도 하셨잖아요. 저도 형제님이 그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이제 흔적을 찾아봐서 댓글 같은 부분을 봤는데, 이런 주로 신학적인 부분 얘기를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시사적인 얘기, 역사적인 부분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역사적인 부분보다는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는 몇몇 그런 네이버는 아니고 다음에 카페에서 보면은 그 카페는 한 몇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출입하는 곳이고, 한국 개신교인들이나 목사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 기독교인이나 한인 교포 목사들도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종합 사이트 카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 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사상의 조류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정도 활동했는데 최근에 조류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격변이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제 휴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상당히 솔깃해하는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면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관심은 휴거에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예전만큼 관심이 뜨겁지가 않아요. 뭐 물론 예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좋아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좋아하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극소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배교가 아닐까. 사람들이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냐, 바로 지금의 시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휴거를 얘기해야 될까. 그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단단한 마음을 뚫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근데 그건 과거에도 해봤지만 잘 안됐고 지금은 더더욱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냉담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도 그 이 시대 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휴거를 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전환을 해보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종교인 과세의 어떻게 본질이 그게 아니었던가 생각도 텐데요. 예.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 때라든지 일제 말기에는 휴거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가
그 후에는 실종되고. 왜 그런 현상이 반복되냐? 쉽게 말하면 진짜 막 세상이 지옥 같으면은 아, 이 더 이상 세상 못 살겠다. 진짜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는 거다. 이런데 먹고 살고 듣다 시고 배부르니까 뭐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한데 안 오시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게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줄 수 없는 게 대환란 이런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종교인 과제도 그 대환란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전에 아까 전에 그 얼마 전 형제님이 보여줬던 그 신문에서 목사들이 그 종교인 과제 내용 보고 깜짝 놀란 게 무려 32가지 항목에서 과세라는데 무슨 경조사비니 뭐 심지어는 뭐 의료비니 뭐 이런 것까지 의료보 신방비 뭐. 근데 제일 악권이 뭐냐? 선교비에서 그걸 뜬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보고 황당해. 선교비에서 뜬다는 얘기 듣고서 종교인 과제 찬성한 사람조차도 그건 어이가 없다 진짜.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심지어 더 악권인 거는 다른 타 종교는 두세 가지인데 기독교만 32가지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타 종교가 됐으면 말로 안 해요. 진짜 폭탄 테러라고 진짜 막 몇 놈 죽어 나갑니다 진짜. 근데 딴 종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심합니다. 대표적인 게 카톨릭은 교황청한테 바친 돈이 있고, 불교는 문화재 관리비하고 뭐였더라 그 국립공원 입장료 통행세 있는데 그거에서 세금 뜬다고 해봅시다. 가만히 있겠나? 무인시대처럼 뭐 발랄지 무슨 폭동이 날지 5.18처럼 폭동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빼주니까 걔네들은 두세 가지고 기독교만 32가지야 만만하니까. 이게 대환란입니다. 정부에게 꼬리치는 종교는 봐주고 정부에 대항하는 올바른 진리를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 종교는 이런 식으로 손봐주고 너무 편파적이라서 그렇죠. 예, 이게 버크리스도가 대환란되면 할 일이 이거예요. 바로 버크리스도 되면은 말 잘 듣는 교회는 무슨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따주고 말 안 듣는 교회는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막 이거 해라 저기 하고 예 그런 하도 요즘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맞비를 보이는 거 대환란 일어나면 이렇다 이렇게 간교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간교할까. 처음에는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세금 내야지 세금 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는 이게 무슨 세금이냐고 이게 지금 무슨 그러면서 아 우리는 많은 거 바라야 돼 그냥 개개인이 내 개개인이 세금 내는 거 국민의 의무냐고 그래서 떡허니 종교세 그 사람들이 그때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이게 무슨 종교인 과세냐 종교세지 뭐 아니 종교 과세지 나도 사실 사람들 너무 순진한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종교 과세하려고 하겠다고 저렇게 기를 쓰고 하는 거지 그 종교인 과세하면은 나가 받는 돈은 100억인데 낼 돈이 1500억이 1500억 영세한 사람들 다 지원해주면 애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을까? 세상을 아는 사람은 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가?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그 지랄 맞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피해보는 사람이 많고 사실 저도 휴거에 관련해서 휴거를 아는 건 간단합니다. 세상에 눈을 떠라 이겁니다. 눈을 감춰가지고 세상의 본질을 보고 인간의 본질을 본다면 아 세상은 결국 이럴 수밖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 더러운 세상은 언제까지 이끌 거냐? 억년 만년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동안 고통받은 사람도 누가 책임지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인신매매니 마약 중이니 범죄자한테 삥뜯긴다든지 무슨 수용소에 갇힌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몇 억이에요. 몇 억 다 합치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천년이고 백년이고 만년이고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이단적인 사람 만나서 얘기했어요. 성경 가지고 막 구절 가지고 막 찾아보고 성경 보고서 주변 돌아보라고. 이 도둑놈 살인강도 이렇게 많은 세상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방치하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끝장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님도 아니시고 끝장을 언젠가 볼 거예요. 보긴 보되 피해 없도록 그래도 믿는 사람은 피해 없도록 하려고 휴거시키는 거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번 더 길을 주려고 대화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펴는데 상식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상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공짜가 없다는 거. 그것이 종교인 것에 드러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인 것을 얘기한 것도 어떻게 한편 이런 대환란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하나의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종교인 것에는 대환란의 전주곡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예. 물론 그것과 그것이 직결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예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상당히 근접한 예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그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에 조세 등록을 했었던 것이 카이사가 아우구스토가 조세 등록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번적지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어디로 갔지? 나사렛으로 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역사라는 거는 반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항상 반복을 얘기하고 있고, 반복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다 보니까 반복의 원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카이사가 누구냐? 지금의 카이사는 로마 교황청,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뭐 미국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뭐 그런 세력은 예수회라든지 검은교황이라든지, 뭐 지금 교황 자체가 예수의 교황이니까 어쨌든 그쪽이 카이사 계통이고, 또 거기서 지금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유엔을 통해서, 유엔이라는 전위 조직을 통해서 세계 평화, 종교화, 화해일치, 뭐또 이렇게 기독교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세금 걷지 않겠냐, 전 세계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갑을 하나로 합쳐야 되고, 지금까지 그 WCC에서 아무리 교회 통합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주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척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을 합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결국엔 카톨릭이라는 그, 이제 카톨릭이란 돈주머니에 모든 개신교 돈주머니 하나로 합쳐야지 진정한 교회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서로 딴주머니 찬 상태에서 통합은 뭐 사실 요원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통합이라든지 뭐 심지어 통일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재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진정한 통일이나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통일을 얘기한 사람들도 그게 허상이라는 것은 다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나로 합쳐야 되고 재정이 하나로 돼야지 그게 제대로 통일이지. 뭐 무슨 연방을 하고 연합하고 그거는 진짜 통합이 될 수가 없죠. 미국 같은 나라는 좀 특수한 경우라 봐야 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역사가 반복된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결국 그 교회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통합을 가장 원하는 측은 뭐 예장 통합도 아니고 예장 합동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사실 교황이 가장 꿈꾸고 지금 바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짐작하기를 이 일의 시초, 즉 종교인 과세의 이 발상과 시초는 교황 쪽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이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받아서 수행하면서 그게 계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카톨릭인 지금 현 대통령을 통해서 이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바른 신앙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진리를 통해서 반박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러운 욕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더러운 욕심이냐?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 없는 거죠.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수치심을 안 느끼고 나라에서 환급 받을 생각에 들떠 있다는 거죠. 목사들이 영세교회 환급해 준다더라. 그돈 받을 생각에 들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그 사람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이고 신앙이란 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깨우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앞에 돈만 보지 양심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런 걸안 느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해왔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할지, 도서 목회자, 도서 지역 목회자들, 뭐 영세교회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걸 바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서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도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먹고 살만 하면서 좀더잘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서 돈 받기를 원하지, 진짜로 소위 말해 진짜 자력갱생식으로 이렇게 도서 깡촌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결국엔 이 기독교계를 분열시키고 있죠. 탐심을 이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교계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일부 세력은 매수하고 대부분은 이제 종으로 만들거나 탄압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신학적으로 보면 휴거의 소망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계가 이제 균등해지고 못 사는 교회도 없고 잘 사는 교회도 없고 이제 공산주의식으로
목사들은 이제 목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렇죠. 정부의 시책에 잘 부응하는 것만 하고 정부의 홍보대사 역할만 하면 되지. 뭐 신학적으로 뭐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때 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세금 환급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뭐하러 신학을 연구하고 뭐하러 성경을 연구하겠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이 진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그때 가면 진짜 휴거에 대해서 휴거의 휴자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민족의 그런 아주 막그 옛날에 몽고족이나 금나라 같은 여진족 같은 놈들이 예, 막그 나라에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 잡아서 막 후리고 막 돈 뺏고 폭사 터려하고 그래야지 아 이제 세상 못 살겠다 휴거가 되겠냐라고 생각하게 될 테고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에서 돈 받으니까 애들이 성경도 안 보고 하는 척만 하다가 정작 그 사람들이 맞싸워야 될 이교도, 이슬람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지 행세하면서, 살려주세요, 배고파 해서, 들어왔더니, 갑자기 칼, 한 손에 칼, 한 손에 권총 들고서, 여기는 이제부터 샤리아법, 이슬람 구역이다. 이슬람 안 지키면 한다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막, 그거 버리겠다, 막, 잡아 혼내주겠다. 그런 지경이 됐는데, 그럴 때는 목사님 나서서 여기 막딱 성경적으로 규명을 해야죠. 이거 마귀, 너희는 마귀다,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나서 싸우는데, 우리가 왜, 우린 교회에서, 국가에서 돈 받는 사람들인데, 우린 공무원이야. 우린 이제 목사가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일반인들만 애꿎죽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그들이 원해서 그 따위로 교회를 만들었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더큰 문제가, 교회도 교회인데 지금 국가에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벌이게 됩니다. 유럽조차도 애초에 교회를 저때로 만든 건 간단해요. 유럽, 진정한 유럽, 미래의 유럽,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유럽을 만드는데 교회가 방해되니까 저 따위로 교회를 다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유럽이 그 무슨 의미냐? 바로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 교회적으로 이 휴거에 관련해서 세 개의 주의가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전년 어떻게 있습니까? 무천년에서 파생된 게 하나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 일단 그게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전천년주의는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얘기고 무천년주의는 성경이 이루어지면 피곤하다,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안 믿는다나 성경 영향 안 받고 싶다, 그냥 다 그냥 그거 딱 깨맞추는 거다. 이런 게 무천년이에요. 뭔 있긴 있겠지만은 언젠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뭐. 다 옛날 먼 훗날 얘기고 있어도 우리랑 직접 상관이 없는 다 풍의적인 내용이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무천년이고 후천년은 아예 한발더 나가서 일어나고 다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내 손으로 이룩한다 뭐 우리가 이룩한다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다 이게 후천년주의예요. 후천을 하는 분들이 히틀러니 일본 군국주의는 아주 적그리스 마귀죠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모형은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세상이 바로 후천주의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내용이 있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거다.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후천년이라고 편의상 부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안 와도 소용, 괜찮습니다. 우리 알아서 만들 수 있어요. 천년, 위대한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어요. 이겁니다, 핵심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정부가 종교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정부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있겠냐.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게그 후천년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룩하겠다. 인간의, 우리 하나님의 이해는, 제 생각에 거의 지구상의 현재 거의 모든 정부는 후천년주의 아니겠습니까? 꼭이 정부라서 후천년은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후천년 아닌 정부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세상 모든 정부는 후천주의고 그럴 수 없겠죠. 왜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면 세상 정부가 그럼 전천주의처럼 하나님 보세요. 이럴까요? 그건 아니죠. 사실 당연히 세상이니까 후천년을 한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 정도가 죄질에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죄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후천년이라도 지킬 건 지켜줘야죠. 왜 그리스도인 상태가 사기를 대놓고 치냐 이거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직접 공격 타격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열심히 해서 한번 후천년주의 세상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라 교회가 일단 방해되니까 교회부터 정리해야겠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유럽도 왜 유럽 통화 계속 후천주의 국가가 만들었고 미국도 왜 이만하면 미합중국 외치겠습니까? 후천주의 국가 만든 게다 좋은데 왜그 자기가 하려면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것도 좀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 좋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거는 그렇다 쳐요. 왜 기독교회를 적으로 간주해서 물론 당연히 적이겠죠. 우리 전천주의자니까.
후천년주의 사상에서 교회를 적으로 돌린다는 거는 꼭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후천년주의든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어쨌든 교회 중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적대시하는 건 아니고 그 사상 자체가 나온 것도 교회지 정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후천년주의가 퍼지고 퍼지다 보니 정부도 물들었다 이 얘기지, 정부가 그걸 주장하면서 교회를 통제한다는 거는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뀐 얘기고. 아, 제가 말한 건 정부에서 후천년주의를 직접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후천년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 그런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후천년주의적 생각은 모든 정부가 다 갖고 있는 생각이다. 무슨 얘기냐? 굳이 천년왕국이니 성경의 그런 재림이 그런 건 몰라도 어쨌든 내 힘으로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위대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다 있는 거고, 지금 정부도 굳이 성경이나 기독교에 연관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세히 보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첫째, 둘째, 그 완벽한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첫 번째. 그래서 현재 정권이 성경적인 교회만 적이죠. 그렇죠. 정확히는 전천년주의를 실행하는 그런 교회. 예?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교회들. 다시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파괴하려는 지금 어떤 계속 협작을 벌이고 있다. 자꾸 세상으로 엮어 가지고 세상의 간섭을 받게 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하려는 그런 계속된 수장. 마치 과거 신사참배처럼. 신사참배도 왜 했습니까? 솔직히 신사참배면 돈이 생기면 떡이 생겼으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를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당연히 성경 안 믿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들의 제국을 만들고, 말 그대로 대동아 공인권이죠. 그걸 만드는데 일원으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당시 교회를 그 적으로 규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제시대에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후천년주의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지금 한국의 후천년주의 그 세력들은 사실 그들은 좌익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좌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글쎄 어떤 유토피아를 그들은 추구를 하는지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뭐 모택동이 중국식으로 가자는 건지 아니면 스탈린주의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건지, 사실 그거는 많은 허실들이 드러나서 유토피아라고 말하기엔 좀 궁색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백만을 희생시키고 이렇게 성공시킨 그나마 결국에 실패해버린 유토피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나은 거를 제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복지 뭐 그런 복지 천국 허상도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고 뭐 별로 없단 말이에요. 뉴질랜드도 무너졌고 세계 어디를 봐도 후천년주의가 성공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는 거죠. 유토피아를 뭔가 제시를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옛날 했던 그 자기 후천년주의 공자활 맹자활만 또 하고 있을 뿐이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보는 게 일단 글쎄 일단은 원래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란 게 있겠습니까? 뭐 뭔가 거창한 뭐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장하는 건 복지국가죠. 예, 예. 히틀러는 제3제국 뭐 천년제국을 세우자 뭐 그런 거창한 거라도 하는데 이 사람도 없잖아요. 예, 복지국가죠. 일종의 일단 유럽의 이제 복지국가. 그 유럽이 지금 무너지니까 하는 얘기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또 답답한 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슬람 쳐들어와서 저 삽질한 거 보면 종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생각이 없고 그냥 명분은 명분이고 자기 이런 생각, 보통 솔직히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교만인데 어쨌든 저쨌든 자기가 일단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 사실 히틀러도 제3지구 외쳤지만 그게 뭔지 알았겠습니까? 뭐 체계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일단 정권 잡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뜻대로만 하면 알아서 잘 된다 뭐 이런. 근데 원래 다 그래요. 독재자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그래요. 보면 자기가 정권 잡고 자기가 하면 일단은 뭐가 될 것 같다. 어떻게 저 구체적인 그런 거 없어. 일단 무조건 자기가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럼 되면 알아서 된다. 제 말은 옛날 시대의 뭐 그런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은 계획이 좀 거창하게 제시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 계획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시대가 그런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 예술을 좀 얘기하자면은 이게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뜻도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뭐 초현실주의라든지 이런 건 점점 붕괴를 의식이 붕괴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의식 구조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자, 우리가 그 게르만 민족의 그런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든지 분명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좌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후천년주의 좌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단군 민족의 기상을 다시 세우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고조선을 재건합시다, 뭐 만주를 수복합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런 이데올로기도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히틀러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도 봐요. 지금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사실 그게 옛날에는 부족한 게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하늘을 못 난다든지 하다못해 병이 뭐 참. 근데 요즘은 사실 웬만한 사회 문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능력적으로는 다 해결돼 있어요. 단지 뭐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보장제도 좀 해주고 뭐 그런 것만 있으면은 사실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있겠냐. 지금 뭐 통신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것도 없고 뭐 오지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로 수많은 이상한데 막상 닥치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맞는 순간 그냥 알아서 붕괴되는 겁니다. 수많은 왕조들도 그렇게다가 단명한 왕조들도 상당수가 자기가 정권 잡아서 제대로 한번 나라 다스려보겠다 했는데 진짜 정권을 잡았어. 잡았는데 그다음부터 그냥 좀 하면 예 그냥 좀 하면 되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진시황도 왜망 있습니까? 진시황도 그냥 통일했으면 통일한 대로 그냥 사람들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적당히 자기도 야방국면서 생활하면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장성 세운다고 삽질을 하고 뭐 세운다고 왜 그렇게 사람들 쓸데없이 동원해가지고 했는지 왜? 근데 내가 그 점은 사실 좀 심오한 문제면서도 간단한 문제인 게 사실은 그 본인이 항상 그렇게 생활하다가 막상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될 때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도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즘 옛날 사람들은 병이 주로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배고파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 건 잘하는 사람들이 빼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빼주면 되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평균 2만 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불이면 얼마? 2천만 원이죠. 4인 가족 하면 한 사람이 8천만 원씩 받아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으로는. 근데 4인 가족이 솔직히 2천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3천이나 4천 정도만 보장해가지고 나머지는 기득권이 알아서 나눠가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 물론 이제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면 뭐 유토피아 열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 그게 생각처럼 뭐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심산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실패 사례들을 쭉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라든지 뭐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태리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복지 국가 모델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북유럽 모델로 한 그런 복지 국가를 추구하다가 도산했거나 IMF로 넘어갔거나 이게 붕괴 과정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나라들은 또 중국식 사회주의가 답이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이미 붕괴를 했으니까 그거는 추구한 사람은 없지만은 이게 중국은 또 성공을 했다 이거죠. 경제를 자본주의로 이식해서 결국에 중국은 정치는 공산주의 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하면서 성공한 모델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저 우고 차베스 같은 사람은 결국에 중국식 사회주의가 답이다 해서 차베스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꼼수를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가 안 되면 B를 하고 B가 안 되면 C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지금 한국 사회는 도덕적, 영적 안오미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혼란이 일단 정리되고 나면 이 신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는 아마 뭐 무슨 과거 뭐 필라델피아 시대의 뭐 엄청난 영적 각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성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 기회는 아마도 이제 휴거와 재림 교리와 상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뭐 90년대 그 얄팍한 상술이 섞인 그러한 그 다미성교회식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적으로 예, 진짜 이 시기가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날들에 가까웠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뭐 조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런 거 있죠.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이렇저렇 말했지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 세상의 모순이나 그런 게 해결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죠. 가난한 사람 너희 주위 항상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듯이. 왜냐하면 그 불균이라는 게 사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데.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왜 조선왕조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이상 인간이 만드는 나라 중에는 조선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없고 조선보다 뛰어난 경제체제가 없다고 내가 말한 이유가 정말 조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다 이겁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쓸데없이 그걸 개선할 노력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성경과 말씀에서 뭐였더라 이 희망을 찾아라. 어쨌건 어쩔 수 없는 이 모순이 사실 인간의 그걸 만드는 건데 배고프니까 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 한 번은 인간이 완벽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완벽하게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한 번 어떻게 보면 있었다는 게 바로 그 전세계 악명 높은 대공황 시대죠. 공급이 생산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럼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가지면 진짜 모두가 다 만족하게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냥 경제가 파멸해 버리더라고요. 애초에 무슨 이데올로기를 자꾸 그런 걸 사람들이 양산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성경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찾으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공산주의든 무슨 체제든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다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좀 인간 대우해주겠다 했으면은 이렇게 됐겠냐. 솔직히 심지어는 조선왕조 왕조국가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았는데 예? 일당 독재의 왕조국가인데도 그렇게 살기 좋았는데 뭐 자기관리하고 좀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떤 체제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다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여기까지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첫째,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말씀으로 해결하고 신앙으로 해결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그러면 안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감사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타락을 이거 타락이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 휴거에 대한 소망을 불러줄 수 없는 그런 게 인류 지금까지 역사였다. 그래서 중세 왕국에도 있었던 거고 1, 2차 세계대전 있고 특히 1차 세계대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막 유럽 사회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이제 천국이 도래했다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고 진짜 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생지옥을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게 한 거죠. 막 진짜 그때 시체가 산으로 쌓였습니다. 하도 시체가 많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실제 천만 명 이상의 진짜 완전히 그 건물 몇 채를 채울 수 있는 시체만으로. 근데 이런 이 세상의 본질을 이제 인정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런 말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부분이고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안 될 가능성도 높은데 다만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말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거부해버리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 얘기로 다시 복귀를 해서 좀 더 나가보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휴거를 거부하는 훈련처 휴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심리가 어떤 것이냐 행위권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또 뭐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 각계의 그 종말론 사상들을 보면 휴거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건 없죠?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에서 바라보는 휴거, 전천년에서 보는 휴거, 무천년에서 보는 휴거 차이점들에 대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뭐 혹시 잘 모르시죠? 저도 뭐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일단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휴거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휴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신학에 좀 있긴 있는데 그 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 마중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라간대요. 무슨 개구리 점프한 것도 아니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대요. 잠깐 마중 났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또 올라가는 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건 뭔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난다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몸이 변화된다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하여간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배운 사람들은 휴거란 말 자체를 어색해하는 거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어차피 볼 건데 휴거는 그냥 마중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 안 가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휴거하면은 뭔가 이게 이단의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신학 자체에서 휴거를 진짜 무슨 뭐 개코만큼도 중요하게 안 다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무천년이고 후천년은 어떤가? 후천년 휴거가 아예 없습니다. 휴거란 개념도 없고 거기 물론 대환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말하자면 그냥 동화라고 보면 되고 거의 수준이고 신화나 동화 수준이고 그래서 거긴 휴거란 개념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후천년보다는 주로 무천년을 믿고 있고 또 무천년에서 근래에 좀 더 어떤 신학적으로 파생된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쪽이 있는데 아, 그 얘기를 하자면은 역사적 전천년이 뭐냐 아마 행자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계 개신교계에서 언급이 된 것은 한 뭐 한 20년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신학 관련해서 제가 책을 봤었는데 그게 아마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역사적 전천년 종말 관련된 책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일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더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따져보면 한 20여 년 된 거예요. 그게 뭐지? 물론 그 신학의 원류는 미국에서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신학의 이론이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전천년이잖아요. 거기다 앞에다 역사적이라는 걸 붙였어요. 역사적을 왜 붙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이라고 하면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전천년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천년 하면 되지 왜 앞에다가 이상한 거 붙이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부분을 역사적으로 돌려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식으로 한 80% 70% 해석을 하면서 일부는 대환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역시 환란 후 휴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람들한테 아 이거 전천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신박한 게 있나 보다 이런 말하자면 사기적인 상수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뭐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계통에서는 무천년을 믿는 교회는 비교적 소수고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큰 장로교회, 작은 장로교회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두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판단해보면 그거는 사실상 무천년입니다. 천년왕국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천년왕국 웃겨요. 무슨 천년왕국이냐 하면은 지상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땅을 불바다로 지구를 불바다로 만든대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불바다 간의 지구에서 막 악인들과 함께 아비규환의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 가서 천년왕국 세우고 산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고 와서 천년이 끝나면 여기 와서 이 사람들 다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을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론에 가면은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불바다로. 그 오해가 왜 나왔냐면은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뭐 에돔 쪽에 불못이 생긴다. 천년왕국 때 불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전 지구가 불못이 된다고 그렇게 궤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상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늘로 가버리고 이 땅은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전천년이니까 이단 사상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한국 개신교가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이점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혹시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뭐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됐다는 식의 그런 더러운 풀이를 하는 놈들인데 뭐 딱 보니까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냥,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했다는 식으로 뭐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전한 가지 첨언하자면 세상 중심적 세상 그러니까 아까 후천연주는 자기 개인 중심 이기적인 그런 자기가 뭐할수 있다 이거면 이건 솔직히 세상이 중심이다 뭐든지 세상이 그런 굴레나 뭐 이런 거 있고 절대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세상이 최고 세상에 그 연합해서 하는 게 최고 뭐 이런 식의 하는 게 아닌가 역사학 전천년에서 왜 지구가 불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말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육신을 가진 아담의 자손들과 그 영원한 몸을 가진 그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 산잖아요. 천사 같은 성도들과 아이를 낳는 그런 그 육신의 민족들과 그 개념을 그 사람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것과 불결한 거 어떻게 섞어 놓냐 말이냐. 천년왕국 그 사이비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거 안 되고 지구는 불덩어리가 돼야 되고 거룩한 사람들 올라가서 거룩한 천년왕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년왕국 믿는다고 전천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천년왕국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거룩한 사람들과 속된 사람들이 천년 동안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그러면 그런 금욕주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재미난 이론인데 아예 그냥 그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어쨌든 이 세상은 그 독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마치 자신들이 영적인 거냥 그렇게 포장할 수 있지만은 아까 저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 말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아니 베리칩도 구원받는데 상관없으니까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딱이 선을 그어주면서 살짝 나머지 부분을 다싹 이렇게 몰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일을 행동을 합리화시키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은. 사실 성별이라는 게 있는데, 성별을 그럼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베리칩 문제도 그렇고, 신사참배도 그렇고, 그거 자체는 진짜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구원과 연관없지만, 그런데 성별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될 성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피할 수 있듯이 그 성별이라는 걸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칼빈주의는 그 구원도 수동적으로 받고 뭐 믿음도 수동적이고 다 수동적이거든요. 그 그런 자기 같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아니 자기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이 지상에 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자기들도 죄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도 자기들은 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뭐 어떻게 이단적으로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땅에서 그런 살다 보면은 결국에 땅에 여자들이 막그 창세기 6장에처럼 막 유혹하고 이러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면 결혼도 시집 장가 가지 아니하고 그런 유혹도 없고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 무조건 여자 뭐 성적인 부분 뭐죄 짓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격리시켜야 돼. 격리시켜야 돼. 그게 땅은 천년왕국 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기가 또 죄를 질때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고도의 수법이었는데 사실 일본 놈들 이런 법 찾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 보면은 그렇게 왜 일본 놈들이 잔인하고 흉악하냐? 왜냐면 일본 놈들은 되게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막 강요를 해, 일부러 억지로. 그럼 사람이 억지로 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망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카톨릭도 비슷한 수법이었는데 왜 카톨릭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사랑을 가르치겠냐? 사랑을 가르치면 사실 그걸 카톨릭이 요구하는 걸할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들 신앙이 좌절하게 되고 그냥 카톨릭이 원하는 그냥 수동적인 카톨릭이 시킨 대로 하는 신앙에 전혀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으면 마취루터 되니까 그런 식의 자기의 그 사이비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노예를 만들 수 있듯이 순서대로 안 가르치 순서를 역행해서 가르치는 교묘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지능적인 겁니다 이런 걸 대학에서 우리는 신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을 겉으로는 막다 육체적인 거다안 좋아 이렇게 해서 아 되게 영적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성별이란 것 자체 개념을 아예 도매급으로 싹한 번에 없애버리고 어쨌든 인간은 육신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육신에 그러는 거야 세상에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막어너 이제 세상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편이야 같이 타락하자고 이런 식의 수법 아주 교묘한 거죠 수법이 일본 놈들이나 카톨릭스는 아주 교묘한 수법을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위적인 성별은 위선이 되고 그거는 또 수도원이라든지 그뭐 수녀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돼 있는데 그 모든 종교가 다 수녀원과 수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적인 기독교에만 수녀원 수도원이 없습니다.
물론 개신교회는 뭐 기도원이라는 형태로 작아 비스무리 하나 만들어서 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원의 가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시듯이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휴식이라는 게 필요하지만은 그런 인위적으로 강요하게 되면은 무슨 40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강제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부담이 되어버린 거고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자기가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 마냥 교만의 수단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원이 얼마나 많고 기도원이라고 이름은 안 붙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들이 도시에도 있고 산골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뭘 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의 그러한 성별, 자기들끼리 거룩한 사람들 행세하는 거, 모여서 종교적인 사람들 모여서 연극하는 거, 그런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거룩하고 세상은 다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는 100% 그렇게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유사 집단 중에 하나를, 기도원 집단 중에 하나를 제가 추적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런 영성훈련원이라는 것을 하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기도훈련을 시키고 성령의 내주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야지 성령이 계속 내주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이 나가고, 기도하면 들어오고, 뭐 이제 무슨 관상 기도법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거 하는 목사가 그러면서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악령이 있고 자기처럼 해야지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수준에서 전혀 영적으로 벗어나거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기도 안 하면 성령이 빠져나간다는데 5분만 기도 안 해도 성령이 나간다는데 왜? 아니 이거 이그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은 잠잘 때도 무의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정도예요. 24시간 기도하는 정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휴거를 말하면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아니 사람이 실수로라도 뭐가 딴 생각 할수 있고 실수로라도 뭐 세상적으로 잠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은 뭐 지옥 간다는 얘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노이로제를 만들어서 정신을 혹사시키고 맹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그 협박하는 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리를 말하면 절대 먹히지 않는다. 이제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노이로제 상태에 있다. 내가 조금만 뭐 정신줄 놓으면은 이제 구원의 대오에서 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차원적인 교리를 주입할 수가 없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제 코가 속자라고 해야 되나? 일단 내가 구원을 놓치게 생겼는데 구원의 열차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2차적인 3차적인 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경건도 가르칠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신학적으로 아,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일단 행위 구원의 쇠사슬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휴거만큼 좋은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휴거만큼 행위 구원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만 제대로 통하면은 그야말로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뜨릴 수가 있는데 이 적재적소에 이걸 잘 찔러 넣을 수 있는 그걸 개발해야 된다. 휴거를 우리가 결전병기로 써서 저 행위구원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선생님 지적한 대로, 사실 지금까지 휴거와 재림을 어떤 실천에 뭐 그런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신학의 근간이에요. 이 휴거를 신학적으로 예, 잘 제대로 이제 얘기해도 신학의 체계를 이거 휴거로 잡아서 했더라면 수많은 이단들이 무너졌을 텐데, 이걸 사실 그동안 우리가 신학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데 소홀히 한거 아니냐. 당장 급해서 진짜. 근데 사실 이, 아까 저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참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666표를 받은 사람 밤낮 씨름을 얻지 못한다 하의 말듯이 우리가 신앙을 왜 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뭐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겠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쉼 없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냐. 심지어는 제일 악권인 게 아까 말했지만 그 성빈이나 뭐 그러고 여자를 멀리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수도원 만들고 그러고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은 목사나 집사는 반드시 결혼하는 사람. 그것도 자녀를 돌보아서 집안을 가정을 이끈 사람은 목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반대죠 완전. 왜? 왜 여자를 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은 사람만 목사를 시킬까? 그것은 그것이 목사의 자질. 그러니까 사람을 이끌어가야 될 목사의 자질의 첫 번째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거 나쁜 거 다 겪어본.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나쁜 것도 아닌데, 그 하면 안 돼 금지된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막 인간의 그런 발상으로 금지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수녀는 그런 것이 진짜 인간의 종교심이고. 목사로서 어떤 가정을 이끌어본 사람이 교회 이끄는 거면 진정 올바른 신앙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차이를 사람들이 자꾸 간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그렇게 그 비인간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 무슨 교회 기도를 24시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그러면은 정신이 맹해가지고 마귀에도 딱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왜 인간은 상식적이, 왜 인간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가? 아 이런 얘기도, 왜 성경은 상식적인데 성경은 배고프니까 먹고 피곤하니까 자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 물론 이제 성령 하면 안 먹을 수 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지만 또 시작할 때도 있어서 심식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 뭐랄까 이걸 왜 항상 모든 순간을 무슨 40일 금식 그런 데 맞추냐. 예수님도 40일을 안 먹고 또 사시는 분이지만 시장에서 뭐 찾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한 본질인데, 우리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건데 왜 자꾸 이 믿음은 사라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그런 한 줌 안 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렇게 말이야. 역시 휴거란 것은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저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휴거의 교리를 한국 기독교에서 제대로 정립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일제 마렵이나 뭐 항국전 시기나 이런 때 일부 시대가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휴거 신앙이 일어났던 때는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그 일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려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풍토는 아직 한국 기독교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했으면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러카만 목사님이라든지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급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본받자고 그 시대처럼 하자고 하면 되지만 없었으니까. 뭐 더 멀리 가자면 필라델피아 시대가 있고 뭐 대부분 있고 하겠지만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간에 우리는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빌리그레함식으로 구원받는 그런 대부분을 꿈꾸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안한 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또 다른 차원으로서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 지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는 수만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보다 적은 수천 명일 수도 있고 수만 명일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목사가 뭐 수만 명 된다고 하는 한국 기독교계에 설마 수만 명도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혹자는 뭐 수백 명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고 진리 지식에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열정을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고 또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이 극태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즉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는 뭐 카페 활동이라는 이런 우리에게 그 과거 시대 20년 전, 30년 전에 없었던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경도 이제 지식도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 필요한 그 자료들을 결합만 시키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가 그 예전에는 교회 단위로서 수행해야만 됐었던 모든 사역을 개인 단위로서 할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교회가 알아서 할 것이다. 뭐 나는 그런 일에 책임이 없고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시대가 이미 지났고 지금은 이제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발로 뛰어서 자기보다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사역해야 되는 방향을 모두 다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특히 바른 교리, 휴거의 교리, 재림의 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핵심 교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인터넷과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아, 저도 이제 마무리만 한다면은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글쎄요, 참 뭐라고 말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삽질하고 그런 그렇게 사는 게 원하신 것인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렇게 많은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생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는 것은 간단히 세상이 비성장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막 손해를 보고 나쁜 짓 해야지 성공한다든지 이런 더러운 세상은 없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려는 거지. 지금 세상이 정말 살 만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왜 남기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가? 왜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더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근데 왜 수많은 이단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강요하는 것이냐?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24시간 기도한다든지 뭐 재산 다 갖다 바치라든지 그즉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사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다 보여줬는데. 인간은 우리는 보고 싶은 무슨 초능력이니 뭐 영웅이냐는 그런 것만 몰두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그것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마치 인간이 할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바뀐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예 그렇죠 초인사상이죠 그게 세상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초인을 원하지 않아요 의인을 원하지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는데 왜 슈퍼맨이 되려고 하고 헤라클스를 되려고 하는지 이제는 진짜 종교에서 종교를 떠나서 진리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진정 휴거의 정신이고 재림의 정신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뭐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